2023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박지우 선수는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1500m와 300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각각 한 개씩을 따냈는데요. 한국의 빙상여제 김민성과 최민정의 그늘에 가려 큰 이슈가 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마음고생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화려하게 비상한 박지우 선수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 이맘때 2022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메스스타트 준결승과 결승전이 열렸었는데요. 이날 남자 선수들은 정재원 은메달, 이승우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박지우가 보여준 훈훈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날 박지우는 준결승전 경기 후반 코너를 돌다가 넘어져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주행을 펼치던 박지우는 한 바퀴 반을 남긴 상황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엘리자베타 고르베바와 충돌해 넘어졌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던 고르베바가 박지우의 스케이트 날을 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지우는 고르베바를 원망하기보다는 상대 선수가 잘 일어나지 못하자 손을 꼭 잡고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 선수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괜찮다는 뜻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인배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 이후 충돌 상황에 대해 고르베바가 일부러 치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괜찮다고 했다고 했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박지우는 팔이 찢어져 인터뷰 이후 병원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8년생인 박지우는 4년 뒤 세 번째 올림픽에서 더 높이 비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었는데요. 바로 1년 후인 지금 박지우는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1500m와 3000m에서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가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먼저 열렸던 3000m 영상 이후에 1500m 영상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박지우는 지난 16일 미국 뉴욕주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센터 스피드스케이팅 오벌에서 열린 대회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에서 4분 28초 18의 기록으로 경기에 출전한 21명 중 2위에 올랐습니다. 구조 아웃코스에서 경기를 펼친 그는 1000m까지 1분 27초 98로 출전 선수 중 가장 빠른 기록을 냈고 이후로는 2위를 유지하며 가뿐하게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캐나다의 로라 앤홀, 로즈 앤 그르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박지우는 이틀 뒤인 18일 기어코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이 과정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앞조에서 폴란드의 야부지크 나탈리아가 트랙 레코드를 세우며 2분 06초 19로 1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요.
Yadrick on the front stretch to the finish line. Can she hold on? Unofficially, a score of 6.2 Shirakawa, a 2:13.43 Italian time. 마지막 조에 박지우 선수가 비장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700m까지 기록이 전체 5위 기록인 58초 3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우 선수가 갑자기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치고 나갔습니다. 박지우는 코너에서도 밀리지 않고 쭉쭉 밀고 나갔습니다. 1100m 지점을 지나는 가운데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야부지크 선수가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박지우 선수의 속도를 직감했던 것일까요? 1100m까지의 기록이 1분 30초 65로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마지막 400m가 남은 상황. 마지막 1500m 지점에 다다르자 스퍼트 구간에서 역시 야부지크 선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초조하게 박 선수가 지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였는데요. 박지우는 마지막에 더 힘을 냈습니다. 흔들림 없이 쭉쭉 밀고 나가 당당히 1위로 골인했습니다. 그것도 1위 기록을 1.77초나 앞당기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간의 아쉬움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우는 힘들지만 즐거운 양 가쁜 숨을 내쉬며 경기장 밖에서 드러누워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른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는데요. 경기 후 박지우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 경기에서 이겨서 매우 기쁩니다. 어제는 1위를 놓친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1위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쉽게 2위를 한 야부지크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보통 4위나 5위를 하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또선두 기록으로 달리고 2위를 한 것에 매우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선수의 멋진 승부 이후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 박지우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